많이 남은 것 같아도 언제 시작했더니 이제 두 번만 오늘 빼면 두번 남은 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명청 오늘 하고 다음하고 끝나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되면 늘 언제 끝나나 해도 시작하고 나면 잘 굴러가서 그래서 끝까지 그죠? 버텨주셔서 또 앞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청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오늘날하고 점점 더 가깝죠, 그죠? 명청하면 중국에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유적들이 남아 있는 게뭐 예를 들어서 한나라 때 거다 뭐라고 말하지만 그게 복원된 게 대부분 명나라 때예요. 왜그 중건기라든지 이런 기록을 읽으면 왜 명나라 때냐 그러면 원나라가 기존에서 한족이 아니고 몽골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식민지 되고 나서 나라를 되찾고 나서 뭐 했어? 민족 정기를 되찾자 그러면서 이제 친일 잔재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적인 걸 되찾자라고 하고 뭐그 상징적인 게 이제 앞에 총독부 건물을 부수는 게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클라이막스가 총독부 건물을 때려 부수는 거였잖아요. 명나라 때는 이전에 있었다고 했는데 부서졌거나 뭐 자치가 허릿한 것들은 이제 중건하는 것들이 되게 가면 서한에도 가면 근래 다녀온 분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도 보면 있는 고성이 명나라 때 거예요. 명나라 때 대부분 명나라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축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시대랑 제일 가까이 있는, 뭐, 근접해 있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 네 가지의 어떤 문화 현상을 주목한다면, 이제 경제에 있어서, 성씨.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은 무슨 동, 뭐, 번지라는 말을 쓰지만, 옛날에는 제가 있는 성대나 이런 데 순교방이에요, 순교방. 그때 방이 이방자예요. 이방자. 네, 무슨 방. 이게 왜 방이냐, 그러면, 그 방을 경계로 해서 블럭을 쌓아요. 지금처럼 거주 이전이든지 통행의 자유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방 중심으로 인해서 통제하는 시대예요. 통제하는 시대. 그런데 이게 이제 당나라 이후 되면 상업이라든지 뭐 인간의 유통이라든지 유동인구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그런 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질서를 수호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뭔가 삶하고는 자꾸만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 때부터 그런 게 문제가 되다가 이제 점점 파괴되는 쪽으로 되죠. 이제. 그 서울도 그런 게 이제 방 구조로 되어 있다가 결정적으로 부서지는 거는 1910년대에서 30년대 일제가 이제 장악하고 나서 도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이전에는 다 우마차거리예요. 사람과 우마차가 다니는 거리인데, 30년대 되면 이제 뭐가 다녀요? 차가 다녀요. 전차라든지 자동차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마차의 길에 전차랑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레일도 깔아야 되고, 차가 다닐라 그러면 길 도로 폭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마지막으로 전차길이 난게 어디냐 그러면 지금 율곡로 그 창덕궁에서 서울대학 병원 쪽으로 하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당시 순조가 황제라고 말하지만 황제도 아니죠. 반대한 것 중에 유일한 그게 반대 논리가 뭐겠어요? 종묘가 거기 있잖아요. 종묘. 조상의 숨쉬는 곳을 시끌벅적하게 만들 수 없다고 해서 순조가 완강하게 저항을 해서 다른 데는 전철 노선이 뚫렸어요. 근데 그 노선이 안 뚫리니까 이제 그 광화문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라 그러면 종로통으로 그려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회해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길이 뚫리니까 바로 이렇게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완강하게 저항하다가 제가 지금 기억을 까먹었는데 20몇 년인가 상당히 뒤에 내리게 뚫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5마차 거리에서 그 자동차와 전차의 거리로 서울시가 바뀌게 되고 인구 유입이 늘어나니까 지금 북촌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는 뭐 1000평 몇백평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평 몇십평 단위로 쪼개어지고 그래서 이제 집의 구조의 터가 바뀌게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도시 구조 모습이 1930년대쯤 되면 나타나고 또 지금은 또 뭐 근대 이후에 많이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뭐 현격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이라고 하는 게 치안이라든지 도시관리 차원에서 사람이 많으면 관리가 어려운 거 아시죠? 저도 뭐 이걸 잘 모르고 있다가 중국에 한번 갔는데요. 제가 초창기에 갔을 텐데 뭐 보통 거리 때는 뭐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걸 느끼지를 않는데 퇴근 시간에 이게 사람이 막 와 몰려오는데 사람이 물처럼 이렇게 지나오는데 우리 특히 뭐 명절날 서울역 앞에 이러는 것처럼 그걸 보니까 야 이게 저러다가 작짓하면 그죠 어느 순간에 예, 그 흐름 하나가 사람 누가 넘어진다 그러면 그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통제하는 게 있었는데 더 이상 시대랑 안 맞기 때문에 성시라고 하는 게 이제 타파되고 서울도 이제 가면 갈수록 유명무실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중앙집권이 좀 또 강구해지고 그런데 이제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719페이지가 있는데 재미나는 게 재미난다기보다 슬픈 거죠. 어떤 거냐 그러면 명청시대 때 하나는 특무기구라고 하는 건데요. 황제가 정탐, 체포, 구검, 중재인의 고문을 집행하는 검의위를 직접 장악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행정기구에 위험했던 것을 황제가 직속하는 가날에 옛날에 이제 중앙정보부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식의 어떤 사법적인 절차나 행정지차를 거치지 않고 황제가 명령하면 곧바로 반체제라든지 반정부라든지 반황제적인 것들을 뭐 체포 구금 심리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생기니까 더 무서운 사회가 된 거죠. 황제의 의지가 또 그러니까 뭐 길 가다가 잡히거나 집에 퇴근하다가 잡히거나 어떤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는 정보가 셀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주목을 받는 거구나. 왜냐면 다 서로서로 연줄이 있으니까. 그런데 황제랑 직통 라인이면 야, 가서 걔 잡아. 그러면 중간에 어떤 거치는 단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 무한한 공포잖아요. 그죠? 어떤 게 있으면 바로 그냥 그게 저촉이 되어버리면 정보가 수집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공포가 더 이런 게 그다음에 이제 문자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리라든지 이런데 뭐 비방적이다 해석의 여지가 이게 시든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 이게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불안한 신변이 불안한 이런 상 또는 원나라든지 청나라 때는 원래 한족에 비교해서 이제 소수민족이 이제 정치적인 지배권을 장악하면서 정통이 되는 이런 역전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송, 원청 이후에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수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사대부라든지 또는 신사, 이제 송나라 때는 이제 사대부라고 말을 하고 명청시대는 이제 신사라는 말을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만 이름이 조금씩 바뀌는데 명청시대는 이제 신사청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신사청에서 그러면 이런 통무기구라든지 문자옥에 의해서 어떤 관료사회의 황제의 의지가 직접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한 것만이 아니라 두려워 떨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사조들도 또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엄혹한 독재 시즌이라고 그래도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저항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상의 전환도 우리는 이제 성리학이라고 말하는데 중국에는 이 당시 학문들은 이제 성자를 띄고 리학이라고 말해요. 좀 그런 학문을 분류하는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부르지만
성리학 또는 조선 성리학이라고 말하지만 중국에서는 리학, 송명 리학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런 맥락에서 사람의 욕망, 인욕을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이게 큰 주제인데 인욕이 등장하고 또 이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런 비판사조,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동심인데요. 컨트에서 보면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로 뭐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이런 시대를 이성 우위에 이성의 시대라고 한다면 현대에 와서는 감성이 복권되는 시대라고 서양 철학에서도 모든 현대 철학이 그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제 감성이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복권되는 회복되는 이런 시기라고 말하는데 명청 시대 때도 어떤 리에 꼭 그렇게 매칭시킬 수는 없지만 리를 이성이라고 말한다면 설명의 편의상 리 또는 이성의 우위의 시대였다면 명청 특히 명말 명중 만력 시제 이후에서 청으로 오게 되면 정 감정이 더 중시되는 그런 시대로 그런 것들이 문학과 예술에 드러나는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큰 미학의 흐름에서 보면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문의제도라고 그래서 문학 작품을 쓰거나 문예를 창작하면 그 작품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도 리를 이성을 담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흐름에서 그게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패러다임이 그냥 확 바뀌는 큰 흐름이죠. 만약에 뭐 주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깜짝 놀라 이런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대의 변화가 드러난다 라는 건데요. 그런 패러다임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이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동심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 저한테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하라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고 어려워해서 I want to do X. 나는 X를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들 때 1과 2의 어떤 반응을 보여요? 내가 뭘 하고 싶어. 아침에 그냥 일어났는데 바다를 보고 싶어. 바다에 가고 싶어. 이러면 그래 가 그냥 이런 말도 있고 너 미쳤어? 아침에 뭐 한다고 바다야 나중에 날 좋을 때 가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아니 지금 바다 안 보면 언제 봐 그래 바다 가 그냥 이런 반응일 수도 있고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50% 이상은 그렇죠 그죠? 제가 뭐 꼭 여기 있는 분이 누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 너 미쳤어? 지금 이 새벽 대바람부터 바다 타는 건 뭐야 나중에 좀 우리 뭐 시간 보고 이럴 때 날짜 잡아서 좀 조용할 때 가. 이게 한국 사람의 뭐 99%라고 말하면 너무 슬픈 거고. 그죠? 한 90%가 비슷하게 보이는 반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그래도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시대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전이. 이게 그 이전에는 리라고 하는 게 있으니 그게 같은 소리예요. 지금 무슨 소리야? 밥 해야지. 아니면 애 뭐 출근시켜야지. 뭐 애 등원시켜야지. 이게 이제 내가 어머니로서 주부로서 해야 될 뭐예요? 리잖아, 리. 내가 해야 될 리잖아, 리.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뭐 미, 뭐,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가 어머니로서 해야 될 네가 있는데 바다를 보러 가다니 네가 MAD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이게 뭐 여러분들이 리학자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이 당시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는 그게 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너의 리라는 거, 너의 본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네가 보고 싶어하는 바다가 중요한 거냐? 지금 이 자리 이 시점 이때 해야 될
네가 중요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보고 싶다는 거는 뭐죠? 잠깐 스쳤던 생각의 일마이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잠깐 그래 바다 보고 싶어. 바다 보면 좋지. 그래. 실행력을 갖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 키를 들고 가서 막 시동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까지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바다 보고 싶어. 이거로 그냥 바다 보고 싶어자도 발음도 못해. 그냥 바다 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바다 보고 싶할 때 뭐가 되는, 뭐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네가 해야 될 네가 뭐냐. 이게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크로스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시 팍!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건 뭐 남자 바꿔도 마찬가지죠. 오늘 출근 안 하고 싶어. 뭐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월차 있잖아요. 월차 내면 되죠. 월차 못 내는 게야 또 한국 사람. 이제 빼겠죠. 예? 네? 네, 참 왜 그렇게 사는지. 네? 오늘 수업을 들으니까 서울의 몸이 생각나. 그래, 학교가 뭐가 문제야. 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우리한테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걸 뭐 이성과 감성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이제 너무 그 감정을 분류하고 기준이 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그게 사회화이지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나랑 이게 내 생각이 이전에 한국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걸 내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미학이라고 하는 거는 힘든 게 뭐냐면은 그때그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투항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왔으니까 그래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미한 거예요. 그런데 철학이랑 예술을 한다는 것은 그때그때그때마다 들어오는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제 다 1번이 아니라 2번에, 거의, 저는 안 그랬으면 싶은데, 저는 이제 안 그럽니다, 진짜. 제가 이제 그래서 속초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훨씬 제가 젊지만,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마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 학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이 강의 시작할 때 수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누님이 작고를 했어요. 이게 그 뭐 하여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약속을 한 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저 그 뭐 누님도 결혼했지만 그래도 제가 바로 밑에 동생이어서 그 과정을 쭉 봐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다 남아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더 살아도 되는데, 물론 그 앞에 이제 암이 있어서,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서 이제 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라고 했을 때, 그게 언제 다음이냐는 거예요. 언제 다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님하고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게, 이제 원대리에 자작나무 숲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좋으니까 한번 데리고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동하기도 어려워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가이고 그래 제가 이제 속초에 가서 늘 이제 페이스톡으로 이제 그 바다라든지 이런 거 제가 어디 경치가 좋다 싶으면 이제 페이스톡 해서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병실에 갇혀 있지만 뭐 밖에 나왔다 생각하라 그러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음에 생각하면 기회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선동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내 삶을 한번 이제 돌아보자라는 게 이러니까 이제 부모로서의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으로서의 나. 우리는 자꾸만 뭐 역할로서의 나로 생각하니까 왜 지금 질문을 던졌다가도
바로 2로 돌아. 그러니까 다시 주저앉아버려. 그럼 이제 죽었을 때 이제 보면 이게 누님은 그냥 이제 뭐 발병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병원에 한 9개월 계셨는데 그 전에는 많이 돌아다녔어요. 예, 좀 자기도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동행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못해서 좀 미안하죠. 그래서 이번 학기가 일단 좀 보낸다는 게 빨리 후딱 지나갔으면 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이게 동심을 들고 드는 게 왜냐면은 진심이라든지 양심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양심이 도대체 양심이냐. 양심이라고 말하지만 그 양심이 양심의 뜻도 여러 가지인데요. 이지가 생각할 때 양심이라고 말하자면 이미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야 되는 양심이지 과연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 기울여질 수 있는 양심이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기 기울여질 수 있는 심이 뭘까? 생각할 때 뭐라는 거죠? 동심. 아이가 생각할 때 뭘 고려하나요? 그렇잖아. 그냥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 심하면 떼쓰는 거잖아요. 그래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쟁취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철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냥 뭐 하면 될까? 우리 엄마 아빠 경제 사정은 어떨까? 뭐 내 아빠 학교에 내일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미 이제 그런 시기를 넘어서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이지가 주목한 게 그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느냐? 사람들 전부 다 양심이라고 말하고 양식이라고 말하고 천심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이미 안 된다는 걸 깔아놓은 그런 거냐. 그게 그래서 이제 40대 주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 가고 싶어 그러면 그잖아요. 갈 수도 있는 건데 인생에서 한 번이면. 근데 그게 이제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너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논리가 더 덕시하는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라면. 이제 그러니까 그걸 뒤엎으려고 말하니까 동심이 타고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뭐 이 사람 집에도 갔다 왔어요. 좀 남아 있거든요. 저 이제 그런 게 돌아다니는 게 제 취미예요. 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책 읽어보고. 이 사람들 간데도 또 쫓아다녀보고 이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해서 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동심이 너를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뭔가 하고 싶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뭐예요? 아니지. 너 말리는 거야, 말리는 거야. 첫 번째 마음이 뭐 하고 싶어 그러는데, 너 하면 돼? 이게 바로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저앉아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때 죽인다, 누구를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두들겨 패야 되겠다, 이런 폭력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 그럴 때, 너 할 수 있어? 너 조건이 돼? 이게 바로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니까 두 번째 마음이 오기 전에 뭔가를 해버리면 되는데 첫 번째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두 번째 마음이 엄습하는 순간 잦아들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에요. 첫 번째 마음대로 옮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비롯한 송나라에서 그렇게 누르고자 했던 욕망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더 이렇게 마음바닥이라고 한다면 널 요만큼만 움직이는 거야. 이걸 이렇게 뚫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거니까 디프레스 팍 눌러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동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우리 저 뭐 용암이라든지 이런 거 뭐 분출하는 거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용소수 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이런 한계가 없는 거. 용까지만 이런 게 없고 용암이라고 하는 거는 팍팍 이렇게 막 분출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게 이제 진심이고, 사심이고, 속심이라고 이런 걸 긍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리학에서는 긍정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렇게.
그거는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건 너 너무 이기적인 거야. 다 이런 말들로 이렇게 내리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시민권,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 뭐 이러는 거죠. 또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위대한 문학을 낳을 수 있는 바탕이다.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섬이라는 사람, 이제 화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탕현조라는 사람은 이제 소설가인데요. 그래서 정이 생겨서 기쁘고 노여워하고 한번 정이 깊어지면 산 사람도 죽을 수가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모란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한혼기, 이게 이제 죽었다가 다시 되돌아온 살아난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이 이제 중심인물이 등장하는데 유춘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광저우 지금도 이제 제일 먼저 개방되고 여기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인데 시험 공부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자기가 어디 가 있냐 그러니까 매화나무가 많이 있는 모란정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다는 거죠? 예쁜 이야기가 되려고 그러면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꾸민이 근데 깨어났죠. 근데 깨어났는데도 너무나 생생한 거야. 그래서 보고 싶은 거야. 그래도 볼 수가 없지. 뭐 꿈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을 개명을 해요. 처음에 춘경이었다가 유목매로 꿈에 본 매화. 매화가 부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섹슈얼한 의미도 포함하죠. 그러다가는 파트너인 두여랑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남한태수 두부의 무남동년대 엄격한 통제, 뭐 외출도 못하고 뭐 이런 신부 수업을 열심히 받는 이런 건데 어느 날 아버지 몰래 또는 유모 몰래 후원으로 자기 집에 후원으로 산책을 갔다가 모란정이 있게 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이제 평소에 안 가던 데를 갔다 오니까 피곤해가지고 와서 침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뭔 일이 벌어지게 또 꿈을 꿨겠죠. 그죠? 꿈을 꿨는데 누구를 만났겠죠? 잘생긴 뭐 남성을 만난 거죠. 그래서 뭐 그랬지만 그 사람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남자보다 더 강하죠. 그래서 만나기를 바라지만 만날 수 없으니까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뭐 소설이 소설이 아닐 텐데 여기서 죽어요. 그런데 자기 하인한테 요 모란정에 자기를 부모한테 말해서 묻어달라고 그러고 자기 초상화까지 묻어달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1막 끝나고 근데 유목매라는 남자가 과거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 당시에 남송이니까 수도가 이만 항저우인데 남한에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죠. 하다가 도중에 들렀어요. 그랬다가 이제 하필이면 숙소가 뭐 알겠죠, 그죠? 모란정 그 근방이네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초상화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뭐 TV에 나오는 다양한 CG가 포함되면서 이제 이 두여랑이 환생하는 살아나는 환생에서 했는데 이제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허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유명명아 다시 임안으로 가서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서 돌아오니까 아버지도 인정을 하면서 다시 뭐 부인이 되는 이런 해피 엔딩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게 뭐가 이 이야기의 주소라는 거예요. 정. 그러니까 리라고 하면은 리상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황당무계하고 도대체 니로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정에 집중하니까 뭐 할 수 있어? 죽을 수조차 있는 거예요. 또 죽을 수도 있는데 또 내가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다시 만나고자 강렬하게 염원을 하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이라는 게 대단하다. 정이라는 게 네가 못하는 네와 다르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우리 저 중학생만 해도 그렇잖아요. 문걸어 장구도 뭐
창문으로 뛰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라고 하면 2층에서 1층 뜨려놓으면 다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창문 열고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뛰어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고 문학과 예술도 뭘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을 닮아야 된다. 그런 정을 담아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작품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들었으니까 송원하고 비교하면은 뭐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나라 4대 기사라고 말하는 금백매라든지 수호지라든지 이런 게 리로서 보면 뭐 황당무계할 뿐만이 아니라 반정부적이고 반질서적이고 그러잖아요. 반인륜적이고 뭐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면 단순히 검서가 돼야 돼. 그죠? 유통이 안 돼야 될, 안 되는 것이 마땅하지. 그런데도 그게, 대량으로 유포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은 공감을 얻는 게 뭐가 그 시대 사람들 하여금 공감을 하게 했느냐면 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에 의해서 그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유하는 게 사대보라든지 신사보다도 훨씬 더 시민적으로, 훨씬 더 볼, 그래서 우리가, 중국 미학의 전선 과정에서 구비에서 중요한 게 명청시대에 그 이전에 없던 게 등장하는 게 시민침이라고. 앞에는 이제 사대부 위주였잖아요. 궁정에서 사대부로 가고, 조정에서, 조정미학에서, 그죠? 우리 처음에 했는데, 그죠? 조정미학에서 사대부 미학으로 가고, 명청시대에는 시민미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성을 주장하면서, 뭐, 사회와 대립하더라도 나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이런 발언까지 등장하는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지라는 사람은, 뭐, 731페이지에 보면, 내가 창작 동기에 대해서 몇 가지 뭐, 발분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 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게 크게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도 있다라든지 뭐 이런 그 자기가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광폭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아. 이전 같으면 그런 감정이 들더라도 이렇게 톤 다운, 너 진정해, 너 안정해. 그리고 나서 담담하게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린다고 한다면 이 막 끌어오랐을 때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물고기를 잡아서 물살이라고 잡아가지고 배에 올리면 어떻게 하죠? 배에 오면은 팔딱팔딱 뛰죠. 막 사람이 잡아도 이렇게 잡히지 않고 막 팔딱팔딱 뛰는 거 그런 언어예요. 언어들이 그냥 그러니까 구어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그런 어휘들, 그런 그림들로 이제 이게, 문화, 예술, 미학이 이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명청시대의 그림이랑 뭐 시들이랑 이런 작품들은 이제 큰 이야기가 다른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부터 이어지려고 그랬는데요. 심사임당의 포도예요, 포도. 이거는 아직 안 익은 거. 이거는 이건 뭐, 이거는 푸른 색깔의 포도, 이거는 검은 색깔의 포도. 그럼 아직 이제 완연한 가을은 아니고, 그죠? 가을로 가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포도 한 알에 한 송이 한 알 있죠, 그죠? 한 알의 경계는 또렷하지요, 그죠? 다음에 이제 서위라는 사람을 보내줄 텐데, 서위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일찍 죽고 그래서 계모한테 자라는데 그 계모도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부인이 시집 올 때 몸종을 데리고 오거든요. 몸종한테 난 사람이 서위예요. 그래서 이제 서위는 자기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못하고 이모라고 부르고 이제 이해 되시죠? 그렇죠? 생모는 이모라고 부르고
원래 부인 적처잖아요. 적처를 엄마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생리적으로 불안한 단계인데 뭐 다 복잡하게 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져서 하여튼 줄이고 그래서 이제 후에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부인도 죽여요. 뭐 자살도 아홉 번 하고 실패하고 정서적으로 뭐 완전히 뭉개진 그러다가 좀 안정을 찾고 난 뒤에 이제 작품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포도예요. 특징 아빠랑 다르죠. 뭐가 달라요? 형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느끼지죠, 그죠?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게, 여기에서는 이게 한 알, 한 알이 이렇게, 푸르고 검었지만, 한 알의 정체 바운더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포도인 것처럼은 보이지만, 포도인 것처럼은 보이지만, 바운더리가 잘 드러나지가 않고 무너졌다는 거죠. 이런 이제 무너지는 게 뭐냐면, 이제 나의 경계, 나의 의식, 이런 게 이제 온전할 때는 이 바운더리가 이렇게 명확하지만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런 광. 이전의 것들을 있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광이라고 하는 것은 억제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관리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만 이거에 바탕을 둔 사람한테는 저걸 억제해 버리면은 창작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서위가 있다. 그러니까 이 톤 다운을 시켜 버리면 그런 작품 못 그리는 거지. 이게 막 이렇게 끌어오를 때 이렇게 막 확 이렇게 그릴 때 그 작품이 되는 거지, 그잖아요. 뭐 앉아서 다시 뭐 차 먹고 차 마시고 뭐 진정하고 그러라고 창작의 동기가 없어지죠. 확 깔아앉아 버리니까. 이제 그런 그림들이 이제 이 당시에, 물론 이제 이 광을 두고 이제 이쪽에서 생각하는 사람과 이쪽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이제 이렇게 니를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미친, 제가 뭐 욕을 하다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친 녀석,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뭐, 별 볼 일도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생각하면 이게 없으면 창작이 되지 않는 뭐 이런 양면적인 흐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충돌하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이게 미학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만 오해하시는 게 제가 이제 뭐 쓰고자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미신이라는 책인데 동아시아 철학과 예술의 속속도리를 모르면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도매금 취급해서 여성이 막 속박당하고 그런 뭐 순종하는 그런 것만 있다고 생각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걸 전부 다고 모든 시대를 싸잡아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이 긴 역사의 흐름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저항하고 대립하고 폭발적인 이런 에너지들을 창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 그런 걸 같이 보려고 그래야 되지. 그러면 그걸 네가 안 봤다고 해서 그걸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미신이라는 거다. 제가 이제 말하면 이제 제법 욕할 사람이 많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까지 동아시아 철학과 예술이 너무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그대로도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니까 이제 한번 그런 것들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안에 뭐 쓰려고 하는 작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게 보면 확실히 느끼잖아요. 뭐 제가 그렇게 설명해도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얼마든지 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정리하시게 하겠지만 이런 동아시아 동양미학이라고 하는 것도 리라든지 이런 뭐 안정되고 질서적이고 이런 것만의 시대가 아니라면요 폭발적이고 막 저항하고 이런 두 가지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격동하는 이런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